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7일째 온전히 쉬셨습니다. 사람과 모든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충만함을 보면서 주 안에서 편안히 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일도 주님이 주신 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 한편의 시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프타임, 지금까지 아주 잘했습니다. 단 한순간을 스쳐 지나가더라도 땅을 바라보지 말고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여름처럼 걸음은 사랑하는 이와 걷는 것처럼 산책처럼 걸어가세요. 시간이 저물어감에 아쉬워 말고 노을을 품은 구름을 감상하세요. 이제 딱 절반 지났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습관의 후유증을 탓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믿고 있음을,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고 있음을, 당신이 승리할 것을 굳게 확신함을, 이 확신에 당신의 삶에 균형을 두고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마음껏 달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의 자리로, 영혼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복주시사 나를 향한 주의 사랑과 섭리와 계획을 밝히 보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적 생활의 목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살면서 은혜를 발견하고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살면서 은혜를 발견하고 보고 경험하는 것, 오늘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누리려 하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소망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바울은 올림픽 경기의 경주자가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한껏 달리듯이 자신도 신앙의 경주자의 위치에서 예수를 얻기 위하여 힘차게 막 달렸습니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 더운 날씨에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의 소망의 절정이요 열망의 장점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만일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자신이 소유한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는 무가치한 것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은혜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라는 의미는 모든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갖가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보고 되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푯대 삼아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갑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충만한 은혜에 관한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충만이 담겨져 있는 거대한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충만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장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가 그 장소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능히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창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었으랴. 또한 이 모든 충만의 은혜를 영원토록 변치 않고 유지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새롭고 아주 신선한 은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모든 충만의 은혜를 원수들로부터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한 분뿐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 지식 안에 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분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교제.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 첫째로 영적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영적 시각으로. 헬라어로 본다는 말은 블레포라는 단어와 호라오 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블레포는 의미 없이 단순히 보는 것을 의미하고 호라오는 본질을 알고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을 알고 꿰뚫어 보는 것.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면 단순히 바라보는 블레포의 시각이 아니라 본질을 알고 직시하는 영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본질을 알고 직시하는 영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네아에 도착한 장면이 나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벗어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족장들을 뽑아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족장들을 보내셨을까요? 한 지파의 지도자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한 지파의 지도자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돼요. 한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공동체가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의 의미 없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알고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본질을 어떻게 해요? 예?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알고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40일간 막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을 그 땅의 과일이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보기에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이었고 아름다운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또한 32절에서 3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두루 다리면서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고 했어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 민족의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받았음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낮춰부르고 있습니다. 낮춰부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의 말 때문에 온 백성이 절망과 낙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의 이면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 있죠? 거짓말. 이거 뒤에서 악한 영이 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한 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야.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따서 잡수셨어. 그리고 뱀의 말대로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정말. 그러나 그들이 밝아진 눈으로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았어요. 자기가 벗은 것을 보았고 부끄러운 수치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스러워 보였던 하나님이 심판주로 보이고 두려워서 그때부터 숨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으므로 본질을 깨뜨려 보는 영안을 잃어버리고 겉모습을 바라보는 육의 시각만 남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본질을 보는 영안을 잃어버렸어요. 이처럼 우리 내면에 충만한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귀도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육신의 거짓도 잘 들어와요. 맞아. 그리고 중심과 본질을 떠나서 겉모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생명이 충만하다.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시각으로 본질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감정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갑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사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사였던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큰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 구원하기로 원하셨어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감정으로. 우리는 보통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여자들은 감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사실 남자도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여자는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친한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대화를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문제는 여자는 대화를 풀어가는 반면에 남자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연구가가 말한 책을 보았습니다. 이게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사사기 14장 14절을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요, 7일이 지나도록 이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다급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삼손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불태워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서방님, 비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가 불타 죽습니다. 막 하면서 협박을 해요.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때문에 결국 삼손은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이 사자의 꿀인 것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풀렸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내를 협박했다는 사실에 막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적으로 분노를 반응했습니다. 19절 20절 보니까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분노를 품고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 불에 딱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에다 막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수확을 앞둔 모든 작물이 불에 탔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삼손이 성령이 아니라 감정과 분노를 반응하자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감정으로 반응했던 삼손이에요. 감정적으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바깥에서. 환경 속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시작. 바로? 아, 크게.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님께 이끌림받지 못하고 감정과 분노로 반응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일 뿐입니다. 또한 삼손은 교만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란 기적 뒤에 삼손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내가 죽였도다. 와, 성령의 능력이 삼손으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일이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요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룬 성취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사실 그 내면을 바라보면 그 속사람의 불안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감이. 안심이 없어. 불안해. 공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때 교만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인생의 길을 목자 되신 주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깨달을 자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실 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비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람도 처음엔 비어있었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은혜가 삶 속에 부어질 때 그들은 삶이 변화되었어요. 삶이. 은혜가 있는 삶은 변한다. 내 마음에 내 속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은혜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변한다. 그러면 나는 변화된다. 시작. 변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은혜의 생명 있는 자는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부족함이 변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빈 그릇이 변하여 복음의 나팔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바울에게 그랬듯이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아무도 없지. 그 아는 사람 없지. 그래야 술 한 잔 먹고.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도요 마음대로 해요. 우리 싫어 왔지 그렇지? 그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저 여러분과 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는 전담령이다. 살아있는 최은숙이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돼요. 예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줄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부유하다고 말하나 사실은 빈 그릇입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상태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다른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를 알았으되 마음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런 은혜를 품지 못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삶이 변화됩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대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됩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비록 빈 그릇과 같은 사람이었고 무식한 어부였지만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그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남의 것으로만 하지 말고 내 것으로 삼으세요. 그러자 어부가 변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의 생수를 충만히 받아 마셔서 여러분의 중심에 채우십시오. 아멘. 그러면 은혜의 생수를 충만히 마셔서 여러분의 중심에 채우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그릇을 채움받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각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은 은혜로 여러분의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3대자야. 아, 나는 무슨 세례? 유아 세례. 아니, 뱃속에서부터,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은혜 안 받아야 됩니까? 성경 속의 지혜로운 열 처녀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와 너희의 속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대답합니다. 줄 수가 없다? 우리 속에도 부족하다? 각자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아멘. 각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 부모나 내 아내나 남편이 받은 은혜로 살아가려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형부가 예수 믿자 하면은 나 당신 천국 갈 때 당신 두 다리 꼭 붙잡고 갈 테니까 나보고 믿으라 하지 마. 그러니까 나 꼭 데리고 가. 그리고 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혼자 남았어. 그러더니 안 되겠다, 내가 믿어야지. 그러고서 믿고 천국 가셨어요. 은혜를 빌리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고 믿음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다 하나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받아들이면 돼요. 오늘 이 말씀 받으면 내 것이 되리라. 내 은혜가 되리라. 내 믿음이 되리라. 내 축복이 되리라.